전도사님이 어떤 아이 하나를 알고 있는데 이 아이는 말이야 엄청나게 똑똑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거야. 뭐 하나 가르쳐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되게 잘해. 그리고 몸에 힘도 엄청 세가지고 막 뭐든지 잡아당기면 다 뜯어지고 막 되게 힘이 세서 야 얘는 좀 특별한 일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하면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피아노도 막 되게 잘 치고 너무 잘하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아이를 보면 엄청 기대가 돼. 야 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될까? 음악가가 될까? 법률가가 될까? 아니면 운동선수가 될까? 아니면 떠드는 아이가 될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 하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어. 정말 정말 대단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니까. 누군지 알아요? 조지. 전도사님 아들이야. 전도사님 아들. 전도사님 아들은 지금 전도사님 아들은 지금 10개월이야, 10개월. 전도사님 아들은 10개월인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봐봐. 이렇게 해봐 하고 손가락을 펴줬더니 흔들더라고. 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잖아, 그렇지? 어? 주먹을 꽉 접어 그랬더니 뭘 자꾸 딱 뜯어내는 거야. 그러면 다 뜯어지는 거야. 야,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알아? 이 앞에 피아노를 놔줬더니 막 노래를 하면서 막 손으로 지휘를 하면서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기대가 있어. 아, 감사합니다. 자, 전도사님 눈에는 우리 아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아. 왜? 부모니까.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볼 때는 특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남들이 뭐 이게 특별하겠어? 이게 특별해? 이게 특별해요? 아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아빠빠 해봐 아빠 해봐 그랬더니 얘가 아빠만 하는 게 아니야. 아빠빠빠빠 하고 엄마 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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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거야. 대단하지? 그래서 분명히 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전도사님 눈에 볼 때는 전도사님 눈에 볼 때는 내 아들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내 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정말 잘해서일까? 정말 대단해서일까? 아니,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열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예수님이 불러주신 열두 제자를 얘기하면서 이 열두 제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막 다혈질적이고 싸움 잘하고 신경질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계산만 하고 의심만 많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원해서 부르고 자기 제자를 삼아주셨어. 왜 그럴까?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전도사님이 우리 아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여기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뭘 기대하셨을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자, 예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오늘 전도사님이 읽어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얘들아 나는 이제 곧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지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는 올라갈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해줘야 돼.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를 이제 얘기해 줄게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얘기하셨어. 다시 말하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뭐 있어? 어?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도 내쫓았어. 또? 사람을 살렸어. 또? 저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그래. 또? 병을 고치셨어. 또? 또? 기억들이 잘 안 나죠? 그래, 지금 얘기해 준 게 다 맞아.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장님의 눈도 뜨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도 쫓아내주고,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내일부터 한강 가서 나 걸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아까 우리 성준이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도 지시고 다 해주셨잖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전도.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소개해주는 것이 전도야. 그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야.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나서 고쳐주고 야 봤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서는 너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 무리를 걷고 오셔서는 봤지 나 대단하지 그게 아니고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천국 가야 돼.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눈 고쳐주는 사람 봤어? 없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전도하시는 일이었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라 그랬잖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으로 똑같이 나타내 주시는 거야.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전도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고 죽었어.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서. 그런데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했냐 하면 나머지 11명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했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지금 천국에 있겠죠.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똑같은 일을 했어.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써놓고 죽었어요. 그렇게 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11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야. 전도사님도 그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어.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랬어요? 못할 거라 그랬어요?
할 거라 그랬어요? 못 할 거라 그랬어요? 할 거라 그랬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뭐 같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있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야? 뭘까? 뭘까? 모르겠죠? 자, 하나 넘겨볼까? 읽어볼까? 시작! 선교. 예수님은 있잖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이나 세우고 갈릴리 땅과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갈릴리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이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받는다는 거야. 권능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과 그리고 내가 전하러 가지 못했던 유대 땅 전역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와 또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사람들로 다 바뀔 것이다. 선교까지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는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도마는요, 예수님 의심하던 도마 있죠? 예수님, 옆구리 내가 찔러봐야 알잖아요. 손을 만져봐야 알잖아요. 예수님 뻥쟁이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나게 뭐가 살아나요? 의심했던 도마는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일을 다른 제자들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당동 여기 있지만 전도사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저기 미국, 저기 아프리카, 저기 유럽,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실력 있는 사람들로 바뀔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건데,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 좀 지혜로워지면 좋지 않겠어? 조금 용기가 있어지면 좋지 않겠어?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많이 나타나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 한 번만 띄워줘 볼래요? 오늘 말씀에 1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스톱! 이 말씀은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를 읽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우리 친구들 마음에 확 박히도록, 확 박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성경 말씀은 전도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텐데 그 비밀은 여기 있어. 얘들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나 전도할 거예요. 나 선교할 거예요. 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공부할 때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대가 있어. 우리 친구들을 정말 멋지게 쓰고 싶은 기대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내 생각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나 내일부터 10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10억 좀 주죠. 그럼 나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빵도 사고 치킨도 사고 피자도 사고 먹을 거 다 사 먹게요. 10억만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줄래?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말씀도 장난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자. 준비 시작. 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 조건이 있는데, 만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나 구원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 구원해 주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가지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느낌 아니까. 그쵸?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말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들, 밖에 있는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 교회 안 오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잖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예수마을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안에 와 있는 친구들이야. 이 안에 와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아, 나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하실게요.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 그랬잖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전도사님은 목회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에 전도사님이 가서 거기서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전도사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막 거리에 보면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들도 있지만 상가 건물에 아무도 안 다닐 것 같은 교회들 많이 봤죠?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에는 그런 꿈이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도와줄 거야. 왜? 나는 예수님 얘기를 꼭 전해야 되거든. 그냥 그 마음, 그 기도 하나만 가지고 여지껏 살아오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돈이 있을까요? 돈 없어요. 전도사님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전도사님이 나갈 교회를 계약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을 나가는 금액은 전도사님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돈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것대로 하나하나
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근데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필요할 때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꼭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야.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지금 결혼을 해서 벌써 3년째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살 때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없었는데요. 지금 전도사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건데 하나님이 안 챙겨주면 저 누가 챙겨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생활해요. 그러면 신기하죠? 전에 얘기했죠? 구두도 주셨어요. 집도 주셨어요. 옷도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주셨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 등록금 비싸죠? 등록금도 주셨어요. 얘들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마음 안에서 생활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지? 쉽게 생각하게 해줄게.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뭐예요? 9월 마지막 주에 뭐해? 명랑운동회 하잖아. 우리 친구들 재밌게 즐겁게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만든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내 옆에 아직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있으면 그 친구 데리고 오는 거야. 그게 전도야. 어렵지 않아. 그 친구 데려오고 하나님 이 친구 같이 교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요. 이쯤이면 아멘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이 친구 정말 같이 교회 가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 친구 교회 오는 거라니까. 할 수 있겠어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그 친구를 전도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일에 부응하는 그 기대를 만족시켜드릴 만한 최고의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